단 며칠 동안 제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묵은지 티아라 멘츠로 어떻게 졌나 라는 내용의 이야기인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이 과정에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진 거냐, 일부러 져준 것 아니냐라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듀얼 전문가인 여러분들을 모셔서 어디가 잘못되었었는지 분석해보는, 예, 복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스터 듀얼에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듀얼 로그가 남아있을 거다, 그 듀얼 로그를 좀 보여달라 라는 시청자분들의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게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반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듀얼 로그가 남아있지 않아요. 더욱더 문제는 그 당시에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 줄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MP3 파일로 저장을 됐거든요. 예, 영상이 없어요. 예, 소리는 남아 있는데 영상도 로고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소리랑 효과음만을 듣고. 아니 야비 씨, 많이 듣고 그게? 아니 그 인류 소믈리에들은 굳이 맛을 보거나 눈으로 보지 않아도 향만으로는 그게 무슨 와인인지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류 듀얼리스트잖아요, 맞죠? 이건 향이 아니라 소리로 듣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맞추질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인류 듀얼리스트, 진짜 듀얼리스트들이 아닌 거야. 가짜들인 거지 너희들은.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티아라 멘츠가 효과를 쓰는 몹들은 생각보다 없어. 유발 효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필드에 무언가 몬스터가 소환이 됐다, 그리고 효과를 누른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티아라 멘츠 레인와트 얘 말고는 그런 효과를 쓰는 애가 없어요 이 덱 중에. 메이로는 근데 덤핑 소리가 달라. 세 장이 드르륵 하고 걸리고, 레인와트는 한 장 드르륵 하고 걸리잖아. 아, 그 차이가 있는데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서 어느 상황에서 어느 카드가 쓰였어, 어느 상황에 뭐가 소환이 되었고, 추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 소리만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씨 진짜 미치겠다. 상대분 덱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예, 상대분 덱도 맞춰야 됩니다. 이 정도 내용의 듀얼을 할 거였으면 본인 메인픽을 가져왔을 거야, 분명. 본인 메인픽이 해피덱인데? 그럼 해피덱으로 지금 저걸 이겼다는 거잖아. 너 해피한테 쳐갈렸니? 해피 싱크론 모험이 있지 않나요? 그 해피 싱크론을 봤던 기억이 좀 있거든? 나 뭔지 알겠어! 해피랑 유토피아랑 섞은 덱이 있었거든? 아, 맞아요, 맞아요. 해피도 같이 쓰셔요. 터졌고. 비속성이 아주 강력하게 공격했는데. 그니까. 2500 이상의 공격력이에요. 이걸, 이 소리를 거기서 알 수 있어요? 예, 이거, 이거 공격력 따라 소리 달라. 맞아요. 아, 그래요? 아, 이건 나도 몰랐네. 근데 이거 비속성에 이 정도면 호프 말고 없지 않아? 그니까 호프 같은데, 이거는? 아, 이거. 아, 그래, 더블, 그, 더블업 찬스하고 한 거네. 제일 더블업. 아, 더블업 찬스. 나와가지고. 가능하겠다. 이걸 해가지고 꺼내준 거야. 공격력 변화 소리 있었고요. 아, 그러면 이제 1세계 가져왔었다. 1세계를 가져오고 1세계로 레인와트를 설치를 하고 레인와트를 지금 1소로 한 거야 그러면. 아 그러겠다. 아, 여기서 이제 딩칼이 여기서 나왔고 융합했고. 잠깐만, 덜컹 나오고 한 거 감마 소리 같은데 감마 안 쓰시는데? 이게 버밀리오 디클레어를 무효로 하고 어딘가에서 5레벨 6레벨짜리가 덜컹하고 튀어나올 감마 넣으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너무 고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이때, 더 내리치기를 해야 된다. 얘가 뭔가 생각이 있었던 애가 아니다. 부모님이 효과를 애당초가 안 읽고 본인이 뭐 효과 카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카드를 내놓은 순서를 외우고 그냥 그 순서대로 실행하는 물어보시죠. 두 명 왔는데? 야, 너 그때 이거 덱 못 썼냐? 해피! 잠깐만, 그럼 당사자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게 어느 타이밍에 뭐가 쓰였는지를 너도 적어서 해봐봐. 소리 들으니까 드로우 페이지 발동했네. 어터치로 발동하시는 거 이거 진짜 엘드리치 말고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엘드리치 감정 카드? 붉은 피? 그런데 붉은 피 말고 저 사운드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발동시켜서 나오는 게 엘드리치이긴 해. 엘드리치인가? 아 이 새끼 뭐야? 어? 어? 야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건데? 그러면? 그 아 사이버 본디즈도 있네. 야 확실하게 말해, 그때 썼던 게 뭐야? 엘드리치!